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8월 14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201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도 과거를 믿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픈 역사이지만 다시 기억해내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냉랭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는 투데이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CJB 보도국 박원 기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청주시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이제 가로수에 걸리면서 이제 차량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뽑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은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어떻게 가로수에 걸렸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가로수에 걸려서 사고가 난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이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청주 상당공원에서 이제 청주시청 방향도로를 주행하던 4.5톤 화물차, 일반적으로 윙바디 탑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차량이 2차선에서 멀쩡히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화물칸의 우측 상단 부분이 이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가로수에 걸렸고, 걸리는 순간 가로수가 그대로 뽑히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뭐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단 그 네, 사고가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취재한 경위가 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화물차주가 사고 이후에 청주시청 주차장에 파손된 화물차를 세워두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업무 때문에 시청을 갔는데 평소에 없던 화물차가 이제 세워져 있어서 어떤 차량인가 싶어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당시 며칠 전에 사고가 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화물차주가 억울함에 차량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억울하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화물차주는 사고가 난 것은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청주시가 평상시에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건데, 네, 청주시가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를 해가지고 이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차주는 이제 그 사고 당시에 이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가 난 지점에 있는 CCTV를 물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을 이제 정확하게 찍고 있던 이제 CCTV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저 장면이죠. 네. 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높이 제한이 있는 도로도 아니었고, 과적도 아니었고, 화물차량 이제 차선 준수를 위해서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황색선을 밟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주시가 평상시에 이제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를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화물차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 가로수 몸통에 걸리는 것은 도저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청과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 보니까 청주시 입장이 자신과 생각한 것이 완전 달랐던 겁니다. 청주시는 이제 멀쩡한 가로수가 뽑힌 것은 운전자 미숙이라고 판단을 했고, 화물차주가 황색선과 가까이, 즉 인도 쪽으로 이제 붙어서 달렸기 때문에 멀쩡하던 가로수에 이렇게 걸린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뭐 화물차주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지에 부딪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은 몸통에 부딪혔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남 넣었더니 매뉴얼대로 하겠다, 우리는 나무가 고정돼 있으니까 나무 보상해 줘라. 네. 자, 이제 가로수 어떤 뭐
나뭇잎이 아니고 가지가 아니고 네. 몸통에 부딪혔으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이게 피해 보상을 보니까 이게 또 복잡한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청주시는 이제 실제로 그 쓰러진 가로수 가격 네. 한 300만 원 돈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뭐 5대 5면 5대 5, 뭐 7대 3이면 7대 3으로 해서 그만큼만 지원을 하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사고가 난 상당로에서 20년이 넘도록 기울어진 가로수에 걸려서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이제 문제가 없던 것을 인도 쪽으로 가까이 달려 문제로 만든 이 화물 차주의 운전 미숙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청주시 입장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보험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네 이렇게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화물 차주는 또 이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화물 차주는 청주시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워뒀던 이제 그 차량을 치우고 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도에 뻗친 가로수는 시청이 지켜주는데 교통법규를 지킨 화물 종사자는 누가 지켜줍니까? 나는 그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네. 네. 청주시의 입장은 아무도 그동안 걸린 사람이 없다.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걸린 건 장신의 책임이다. 네.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야,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신의 책임이다. 이게 조금 약간 걸리긴 하는데 자 결국 이제 이 공방은 경찰서와 보험회사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직접 현장을 다녀봐간 기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고 이후에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네. 사고가 난 지점에 인근 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기울어진 가로수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예전부터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화물차주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자신이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비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사고 영상 이전에 무언가 그 가로수가 뽑히기 전이죠. 이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현장 사진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한 포털 사이트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1년 전에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은 2018년 5월에 촬영된 건데요. 도로를 주행하는 시내버스 보이죠? 이 시내버스가 이제 사고가 난 가로수를 지날 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잠시 이제 차선을 바꿨다가 그러네요. 다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이제 항상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알아서 잠시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반면 사고가 난 화물차주는 이제 원래 대구에 거주하면서 청주에 처음 방문한 초행길 운전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네. 네. 청주시에서도 해마다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자, 이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내가 거의 변호하겠다 이런 분이 나타났네요.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이에 대한 네.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변호사의 의견으로 이제 실제 수사나 재판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직접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트럭이 진짜 트럭 바퀴가 침범하지 않았어요. 노란선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요. 하필이면 여기 딱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 이야 참. 나무가 저렇게 기울어져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고요. 2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었는데 사고 났으니까 자동차 잘못이다? 20년 동안 운이 좋았던 거죠. 20년 동안 청주시가 뭘 한 겁니까? 빨리 치웠어야죠. 지금 이번에 저게 오히려 청주시가 저거 제거했어야 돼요. 제거했을 때 요번 기회에 뽑아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주시가 100% 담불어줘야죠.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 운전자로서는 인상을 못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부딪힌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고요. 네. 의견을 제시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난 주말에 화물차주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화물차주는 생계가 어려워서 1인 시위를 중단했고 차량 수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먼저 화물차 뒤에 설치된 탑 가격만 한 2,8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 그 이제 청주시 보험사와 화물차주의 보험사와 현재 과실 비율을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물차를 약 한 달간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익금 약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사실 그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지자체의 그 몫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청주시 용암동의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행환경 조성 사업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그리고 지난달까지 세금 21억 원을 들여서 용암동 용암광장 일원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기존 양방향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예전보다 약 3배가량 넓히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의 안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가 돼 있다는 건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주행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침범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차도와 인도 사이를 나누는 경계석이 없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똑같고 경계석이 없어서 차량이 인도로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밤이나 이렇게 용암광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네. 저렇게 인도에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궁금한 건 왜 경계석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나요? 네, 이제 청주시는 그 용암광장 일원이 음식점과 네. 술집 등 각종 상권이 밀집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류 등 유통업계의 배송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한 개 차선에 일방 통행으로 만들고 이제 경계석이 있으면 정차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배려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그 인도에 이제 차량이 이제 침범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시민들, 특히 이제 주변 상인들은 엉터리 공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리는 상권 특성상 밤만 되면 이제 차량들이 뒤엉켜 있고 특히 이제 주차 공간이 기존보다도 협소해지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 손실도 크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 같기도 합니다. 일단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네. 일단 그거를 이렇게 계도를 할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차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으면 이제 인도를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그래서 이제 고정식 주차 단속 카메라나 이제 직접 단속을 이제 실시를 해서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는 청주시가 인근 그 사설 주차 타워와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공하기로 이제 이렇게 네. 밝혔는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또 차가 많은 구간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구간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각별한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까지는 여기까지 보고요. 세 번째 어떤 뉴스를 또 짚어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제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중학생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내 파문이 일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 문제인데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네, 이제 지난 6월쯤에 도내 한 중학교에 올해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둘의 상담 과정에서 사실을 파악했고 성관계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알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일단 신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학교 측은 이제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제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출근을 먼저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충북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여교사에 대한 이제 징계 절차를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교사는 이제 형사처벌은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둘은 이제 합의된 성관계로 확인이 됐고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면서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네. 미성년자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된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한데 형사처벌이 된 일도 있습니까? 이제 3년 전에 중학교 여학생과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한 40대 학원장이
이제 아동의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지난 2015년에도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천에서 또 성과 관련된 문제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충북 교육계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제 제천의 한 30대 남자 교사가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구속됐는데 이후에 교육청 징계에 따라 파면되는 등 잇따르는 교육계 성추문 사건에 도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도교육청은 최근 성 문제로 시끄러운 만큼 이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앞으로 벌어지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선 중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교육청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죠. 형사적으로 사건을 하긴 어려우나 그러나 그 공간이 또는 그 당사자들이 교육적 관계에 있고 교육시설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육적 문책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오늘 CJB 보도국의 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